달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시려면 의료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너무 비용의 차이가 직업과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의료보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들어오시는 학생비자인 분들은 국제의료보험을 들어서 가입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없이 미국에 들어오기도 하시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지난달에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이 없는 새 이민자, 이민비자는 허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이민비자라는 소리는 영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건강보험이 없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소리죠. 자, 오늘 영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정치의 행정 처리를 하면서 여러 이민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8월에도 2019년 8월에도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이민자들, 그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미국 대통령이 선언하는 내용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살면서 허리케인, 태풍과 홍수 피해를 당해서 그 지역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를 할 때 공공정책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대통령의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1월 3일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발표된 것은 합법 이민자들 중에서 사실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을 내시는 분들의 한국 분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퍼센트는 가족 초청 이민이 많다고 합니다. 새 합법 이민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미국에 입국 후에 30일 이내에 자기네들의 수족 소득 수준과 맞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즉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보험 외에 사보험이라 그러죠. 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은 결국은 영주권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상되는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의 액수로 보험회사에서 청구되는 부분을 내가 먼슬리로 내야 되는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을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라고 의문을 갖는 단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달이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누구한테 해당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초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H1B 비자라든지 J1B라든지 이러한 취업 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민 신청자이지만 미국 내에서 I485,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단계인 I485로 체류 신분 조정을 하는 분들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비자 신청자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아닌 난민, 미성년 자녀나 입양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미국의 법이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공통된 사항으로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11월 3일 이전에 이미 영주권, 이민비자 발급을 받는 이들도, 받는 사람들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사실 오바마 케어라는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보험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칭, 오바마 대통령 때에 발생을 시켜서, 효력 발생을 시켜서 정해진, 행해진 보험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오바마 케어의 내용은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의료비 프로그램이죠.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도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 수혜 혜택,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Public Charge라고 하는 관련 법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10월 15일 날도 이민법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10월 15일부터 효과를 가는 Public Charge, 공공복지 혜택 관련 법규는 정부 보조 혜택을 지난 36개월 중에서 12개월, 3년 동안 중에서 1년을 수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며 영주권 신청자 및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0월 15일 날 발표된 내용과 지금 11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은 별개의 얘기죠. 만약에 이번 선언을 한 11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표가 돼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미국 이민의 전체 이민, 초청 이민, 가족 이민 중에서 80%가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반려자들. 그래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 뭐 한국분들도 사실 시민권자의 자녀, 형제, 자매를 초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한테 가장 귀를 촉각을 세우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왜 이러한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강조를 하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발표하면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사회보장연금도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고 있는지가 수십 년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재정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행정정책의 일환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자격을 줄임으로써도 미국 정부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재정을 가지고도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합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의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은 면치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이후의 행정정책 발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보편화가 되고 또 만연 이 돼서 이게 일반화가 돼버리는 상황의 분위기가 된다면 사실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가피하게 어려움 쪽에서 포기를 해야 된다거나 기대를 하는 일을 버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법성에 대해서 많은 이민 단체들이나 관련계에 있는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근거를 말을 해달라 라고 해서 소송을 걸 준비를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과 반대가 되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인 민주당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꼭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에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도 불가피하게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법의 적용률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은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역에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11월 3일부터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어쨌든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강하게 밀어붙여질 거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내용 결론적으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권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으로서는 새로 이민자라는 부분은 영주권자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사보험으로 국가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현재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도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혜택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게 의해서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 의료 건강보험. 최근에 내년도에 새로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찾으시고 더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요즘의 시기입니다. 또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명칭이 되어 있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건강보험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중요하죠. 하지만 새로운 이민을 결심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소식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고 또한 보조 프로그램과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보강의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